나도 짜증 난다. 주영아 신세계라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 야 말도 마라. 어? 시장 아버지 봐서 한번 만나줬더니 아주 그냥 로맨스 영화를 찍고 있어요. 아니 지 돈 때려 부어갖고 영화 만든다니까. 아 뻥 먹을 건 뻥 먹어야지. 근데 김나라 걔 왜 이런 맹해. 선수들끼리 하는 칭찬 몇 번 해줬더니 그냥 껌뻑 죽더라고. 이게 전문 용어로 뭐냐면 Deficiency Disease, 애정 결핍증이야. 그래, 내가 대학에서 심리학 부전공 했잖냐. 왜? 새로 사귄 남친 이름이 뭐냐? 우리 자기 이름? 박윤. 멋있지? 아저씨 이름이 박윤이야? 예? 뭐라고요? 배우 박윤. 아이, 뭐야 정말. 화장실 사이는 좀 그렇지 않아요? 나와서 합시다. 내가 누군지 생각났냐? 이럴 때 나오는 대사 알지? 예?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김욱철. 나이는 몰라. 29. 아휴, 29이나 먹고 사람을 패고 다니냐? 아,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뭐든 저 인간은 혼인 좀 놔야 돼요. 폭행한 이유가 뭐야? 뭐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꼭 적어야 돼. 합의하면 되잖아. 아저씨, 절대 합의해 주지 마. 오빠 혼 좀 놔봐야 돼. 3일 안에 헤어져. 나라한테 상처 주지 말고. 유학 간다 그러든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든 그냥 사라지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르겠다. 알아듣냐? 예. 오빠, 합의하지 말고 고소해. 아니야,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오빠 왜 그렇게 착해? 그렇게 착하면 세상 살기 힘들단 말이야. 가자. 되게 이쁘다, 응? 근데 이사님이 무슨 일이야? 이사님이 박윤희를 폭행하셨대요.
왜? 몰라요. 아, 이사님 여동생은 끔찍하게 여긴다더니 여동생 때문에 때렸나?